닥터 스테판 22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또한 주가 지났습니다. 예, 그리고 코리아 포커스에서 새로운 팟캐스트를 개설했더라고요. 오늘의 단상이라고. 그래서 오늘의 단상은 역사 속의 오늘의 의미를 현재적인 관점에서 떠올리고 뜻깊은 날을 기념하거나 기억해야 될 날을 되새기며 깊이 있게 사색하는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소장님이 직접 맡아서 하시고 그 첫회는 1864년 9월 28일 2010년 9월 28일 제1 국제 공산당 창립일 제3차 조선 노동당 당대표자 회의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 봤어요. 그 사실 막스 앵글스가 만든 1864년 제1 국제 공산당 제1 인터내셔널이나 북에서 열린 제3차 당대표자 회의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면서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첫 해를 듣고 어떤 분이 이게 오늘의 단상이 오늘만 아니라 100년에서 200년이 정리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장님이 직접 맡으셨는데 보충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어, 과찬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차차 맡아서 어, 하게 될 거고요. 마치 그 신문에서. 오늘의 역사적인 날의 의미를 좀 되짚어 보는 그런 예. 칼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음. 예, 그리고 매일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아 그렇진 않고요. 아. 아마 주몇회 정도 해서 예. 이제 특별히 기억해야 될 날들이나 아, 그런 예, 상황일 때 아, 계속 이어서 그 날의 의미를 좀 짚어 보면서. 하루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어, 되도록 예,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예, 코리아 포커스 콘텐츠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전반적으로 정세를 진단해 주시죠. 예. 북이 그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북미 클로즈 트랙이 오픈 트랙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해 박근혜 정권이 예, 아직 정신없는 상황이죠.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고요. 간단히 부연하면 북의 하반기 공세는 일단 11월 초 남해 노동자 대회까지는 계속 강화될 전망입니다. 예. 적어도 그리고 이 시기는 10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남해 박근혜 정권에게는 3중고의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북으로부터의 압박, 남해 야당 민주당으로부터 장외 투쟁과 국정감사의 협공 음.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과 민중들의 촛불 시위가 결합되는 예. 그러한 세 방향으로부터의 공세가 벌어지는 형국이죠. 여기에 이제 북미 간의 1.5 트랙, 클로스 트랙에서 오픈 트랙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있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10월 상황을 보면 11월에서 12월의 정세 올 연말까지의 정세가 보일 겁니다. 네. 예. 북이 계속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삼겠다고 했죠. 올해 신년사에서 정치국 결정서 재확인하고요. 그 거창한 창조에 걸맞는 거창한 변혁을 이루려는 확고한 결심이 엿보입니다. 그 거창한 창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거창한 변혁이라고 하면 결국 극동과 중동의 정세를 북의 의도대로 변화시키는 거죠. 2013년 반미 전면대결전을 거창한 변혁의 수준에 맞게 마무리하려는 거죠. 그러려면 군사적 공세밖에 달리 취할 조치가 없는 거지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현재 보이지 않는 군사전투와 보이는 선전전투가 진행 중인데요. 만약에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보이는 군사전투가 예상됩니다. 예. 예, 선전전투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전투를 말하는데요. 예, 드라이브가 걸렸죠. 일단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몰린 형국인데요. 어, 이미 지난 후에서 자세히 얘기했습니다만 이상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계 회담이 연기되는 것은 말이 연기지 완전 백지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 16일까지 개성공단을 정성화하고 9월 18일에 베이징 국제회의에서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하면서 통일과 평화의 공세를 취했죠. 예, 그리고 추석 이후에 절묘한 타이밍에 그 이산가족상봉 예, 금강산 관광제회담 연기함으로써 네. 어, 음. 이미 지난 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 가지 유인전에 남 당국이 걸려든 형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상 가족을 남 당국이 먼저 했는데요, 북이 받고 추석 이후로 일정 잡는 그 과정에서 이미 그때부터 걸려든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만약에 남이 북과의 대화를 잘 풀었다면 걸려들지 않았을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사소한 걸시비를 한다든지 이럴 테면 숙박 장소라든지 네. 또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그 약속을 주지 않는다든지. 네. 또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거는 김관진 국방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남해 당국자들 보수 언론들이 이제 북을 시비질한 거 특히 국방장관의 호전적인 제사 대 전쟁론 같은 경우는 북이 딱 바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음. 예. 예 그리고 통일부 대변인이 바로 반인륜적 범죄라고 발언하면서 오히려 북이 더 발끈해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지 이게 두 번째 걸려든 거고요. 예. 그리고 북의 최고 전음을 모독하는 모략을 지난 8월 현성월권을 통해서 벌렸다가 그게 북의 반응이 없으니까 아 이거 이거 괜찮다라고 해서 9월달에는 아예 퍼스트레이드를 걸면서 더 크게 하려다가 이번에 세 번째로 크게 걸려든 형세죠. 음. 아, 이것을 위해서 꾹 참고 있다가 아, 이세 가지를 한데 묶어 가지고 크게 걸은 거죠. 그래서 북은 뭐 이미 지난 후에서 자세히 얘기했습니다만 9.21.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서는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첫 번째가 남당국의 이제 대북 대결 정책이죠. 이게 이제 대전제고 예. 두 번째 세 번째는 구체적인데 두 번째는 전쟁책동 세 번째는 모략과 탄압책동 그러니까 음. 구체적으로 전쟁과 모략 탄압이라는 세 가지 책동을 걸면서 미래형으로 예. 예. 앞으로 그에 맞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황이죠. 예. 그리고 그뒤 일주일 동안 아 마치 물레방아가 돌듯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그리고 6.18 북측위원회, 범민련 북측 본부 뭐 기타 이렇게 해서. 예. 완전히 방사포처럼 말대포를 좀 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 길은 두 가지죠. 평화 통일이냐 전쟁 통일이냐. 두 가지 다 통일이라는 종착역을 향하고 있는데요.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예. 것이죠. 이건 미국과 남측의 공이 넘어가 있고요. 예. 미국은 1.5 트랙을 진행 중이고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남은 뭣도 모른 채막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예, 북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 지난 16일에 임진강 통에서 입북을 시도하려던 40대 남성이 있었잖아요. 그 남성을 사살하는 사건에 대해서 북에서도 이게 정말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이고 극악한 예. 동족 대결 광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법민년 노 루시 부의장 실형 선고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4년 1심 선고를 그대로 들었다 놨죠. 보통 2심 항소심에서 예, 감경이 되는데 예. 그렇지 않죠. 그 연세도 많은 분을 4년씩이나 가둬둔다는 것은 예. 그것도 반인륜적이죠. 다른 예. 나라 같으면 전혀 범죄가 되지 않아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서독으로 나눠진 베를린이나 남북으로 나눠진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 얼마든지 자유왕래가 가능했어요. 사이프러스는 김 차장도 다녀왔지만 그 그린존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판문점인데 예. 남북 사이프러스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심지어 북사이프러스 사람이 남사이프러스에 출퇴근도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북을 왕래했다는 죄 아닌 죄로 나이 드신 분이 4년이나 징역을 산다. 예. 그리고 북으로 가겠다라는 사람을 수십 명이 수백 발의 총으로 사살했다 예. 그렇게 하는 남 당국이 북을 향해서 반 인륜인이 뭐니 하는 거거든요 예. 음,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것을 탈남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 예. 이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서 이제 나오는 걸 탈북자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탈북과 관련해서 이렇게 수십 명이 수백 발의 총을 사서 사살한 경우가 있는가. 그리고 그 탈북자 중에 북을 한열번 가까이 들락날락거린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만큼 압록강, 도망강의 북의 국경선이 느슨하다는 거죠. 어, 음. 하루빨리 자유왕래가 실현되야 되겠습니다. 이 자유왕래를 막는 가장 심각한 악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예. 예. 9월 18일 베이징에서부터 베를린과 런던까지 이른바 반관 반민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5 트랙은 반관 반민이라는 의미보다 클로즈 트랙과 오픈 트랙의 중간 단계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북의 관과 미국의 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미국 측 참가 인사들은 전직 관이었거나 지금 그 관의 에 있는 후배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수들이라든지 핑크탱크의 네. 대표들이죠 예, 예, 예.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아 이것은 그 지난 북미 또는 북과 유대자본의 합의사항이라고 하는 클로즈 트랙이 이제 오픈 트랙으로 올라오는 그런 의미에서 볼때 다시 얘기하면 북의 관과 미국의 관이 만나기 전에 중간 단계 어. 에, 라는 측면의 1.5 트랙도 있지만 예. 클로즈 트랙에서 오픈 트랙으로 완전히 올라오는 어, 그 자체가 에, 북의 관과 미국의 관이 만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1.5 트랙이라고 재미난 표현을 썼고요. 한마디로 희한한 회의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베이징에서 베를린, 런던, 에, 9월 18일, 9월 25일에서 26일 그리고 그 이후 명백히 북이 기분 좋은 모양입니다. 북이 미국을 달고 세계를 순회하며 평화공세, 육자회담 공세를 하는 모양이죠. 예. 어, 이런바1.5 트랙은 8월 초 제네바에서 어,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가 8월 중순 킹 특사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그때 당시 중국의 우다위가 북에 있었죠. 예. 약간 굴곡을 겪는 듯 하더니 9월 18일 9월 25에서 26일 그 이후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는 당연히 북미 간의 만남인 만큼 극동에서의 북미, 북일, 북남 또는 남북이 기본이고요. 특별히 중동의 이슈인 시리아 문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회담 문제, 아프간 평화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되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극동과 중동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예. 밀접히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67년 국경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것에 플러스로 이스라엘 핵무장을 해제시키는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는 그런 그 특별한 의제가 덧붙여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리아의 비핵화라는 말은 곧 세계의 비핵화란 말이고요. 이란의 비핵화라는 말은 곧 이스라엘의 비핵화란 말과 음,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67년째 3차 중동전의 성과가 다물로 돌아가는 판, 즉, 네.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수도로 인정하고, 여루단 음. 서한 지구에 35만 명의 정착촌이 철거되고, 네. 나아가 이스라엘 시리아 사이의 곤란고원까지 반환된다면, 그리고 핵무장 해제까지 된다면, 정말 이스라엘로서는 최악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끝까지 싸우자. 이런 얘기가 나올 판이죠. 네. 이런 중동에서의 거대한 변화의 추동력이 무엇인지 이제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명백합니다. 예. 예, 그의 준하는 극동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요. 군사에서 북미, 외교에서 북일 통일에서 북남 또는 남부, 각각 평화 협정 또는 평화 체제, 그리고 수교, 십사선언 재확인, 예, 북미 평화 협정 또는 북미 평화 체제. 북일 수교, 북남 또는 남북 간의 14선언 재확인.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대한 변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동과 극동, 극동과 중동에서의 변화는 전쟁 없는 전제에서 최대한 북과 중동의 반미반제, 반유대 이슬람 세력이 받아낼 수 있는 것을 다 받아내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제한액전과 통일대전도 불사하겠다는 북으로부터의 최고 강도의 압박이 야, 지금 막 공세 드라이브로 걸린 상황입니다. 예. 그만큼 미 오바마 정부가 절절 매고 있고요.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의 전화에도 감지덕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 예전에 중동 사람들을 만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수십 년째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예. 중요하다라는 건 다들 인식을 하는데,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예.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팔레스타인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가 갑자기 잘 풀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이미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만한 그 동력이 최근 중동 정세에서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예. 팔레스타인이 무슨 무장투쟁을 벌이거나 항쟁을 크게 벌이거나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리아는 오히려 내전에 휩싸여 있죠. 예. 이란도 관망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3차 중동 전에 이스라엘의 그 성과가 갑자기 무로 돌아가는 거죠. 예.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인정한다든지, 요르단 서안지구의 삼십오만 정착조원이 철거된다든지, 아직 그 전면적으로 얘기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스라엘 시리아 국경선의 전 시리아 영토였던 골란고원 이것도 예. 결국 시리아로 반환돼야 되는 거거든요. 육십칠년 음. 국경선 이전으로의 복귀라고 한다면, 예. 문제는 뭐팔레스타인나 시리아나 이란에서 특별히 한게 없는데 예. 오히려 밀리고 있는 감이 있는데 이스라엘로서는 최대로 내줘야 되는 거죠. 예. 전쟁으로 얻은 거를 전쟁도 아닌데 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기막히겠어요. 예. 예. 그걸 캐리가 뭐 수차례 가고 미국과 유럽이 압박해 가지고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반 이스라엘 이슬람 국가들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결정적으로는 배우에 있는 유대자본의 맹공을 받고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이 희한한 현상이 도대체 뭐냐, 예. 왜 그러느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냐, 라는 것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직 북밖에 없습니다. 음. 예. 북과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 이스라엘 시오니즘과의 반미 전면 대결전, 2012년에 13년에 이어지는 그 대결전에 귀결로서 뭐 가령 북이 미국을 겨냥하는 제한핵전을 벌린다든지 뭐 통일대전은 코리아 반도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예. 제한핵전은 극동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여차하면은 뭐 전면전으로 어 미국 본토가 날라가고 유럽 제국주의는 물론이고 예. 이스라엘은 뭐 그냥 그냥 붕괴지죠 유대자본 통째로 날라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마뱀 꼬리를 자르는 거죠.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판인데 국경선 좀 후퇴하는 거 원래 국경선이라는 게 힘이 세면 늘어나고 힘이 약하면 줄어들고 그런 건데. 예. 그런 정세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예, 정말 큰 지각 변동이라고 할수 있는. 중동에서의 아, 지각 예. 변동이죠. 이건 뭐 지진으로 보면 대지진이고 그 파도로 보면 뭐 쓰나미급이고 이스라엘에게 보면은 재앙 중의 재앙이죠.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예, 그 북미 사이에 회담들이 쭉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다음 주 런던에서 그 이루어지는 회담에서 좀한 인물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 앞에서도 뭐 베이징이나 그 베를린에서 참석한 인물들이 다들 전직 행정부 사람들인데, 다음 주 런던에 참석하는 인물 중에 조지프 디트란이 전 국가정보원 국가비핵선 센터장이 있는데, 이 인물이 작년 2012년 4월 북에 극비리에 갔다 왔다라고 멀리 나타났던 인물입니다 근데 최근에 26일 날그 세미나 장소에서 약간 우는 소리로 한얘기 하나 있어서 제가 재밌게 봤는데요 예. 그 얘기가 그 연기된 이상가족 상봉이 재산하기를 기대하고 그 케네세벨을 구하러 가기로 했던 로버트킹 대북 인권 특사가 다시 북에 가기를 희망한다고 그런 얘기를 워싱턴 타임즈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했다고 합니다 음. 작년 4월, 8월에 그 미국 공군 비행기가 두번 평양을 방문했죠. 예. 그게 이제 클로즈 트랙의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 뭐 공개된 게 극히 일부고 또 그것은 클로즈 트랙을 숨기기 위한 위장의 측면이 강해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갔다고 공개적으로 확인된 인물의그 이번 그 런던 회의에서의 참여 런던 회의가 베이징 베를린에 이어서 마지막 또 회의이기 때문에 음. 또 각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성가족 상봉과 케네스의 석방과 관련해서는 북이 맘먹기 달려 있는 것이고 인도주의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지요 아, 그런데 이두 가지 측면은 북미 북남 관계의 전환의 신호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케네스 벨을 과연 킹 특사가 데려갈 것인지, 아니면 캐리 공부장관급이 방문해서 데려갈 것인지. 음. 예를 들면 그 2009년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 방북해서 두 여기자를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도망강을 넘어서 북에 들어갔던. 그리고 이번에 북이 이상가족 상봉을 취소했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연계했다고 발표한 것에서 여지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반기는 정세가 평화냐, 전쟁이냐, 아,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느냐, 아니면 힘을 통해서, 여차하면 아, 국부전이라든지 특수전, 심하면 전면전까지 불사하면서 아, 목표를 달성하느냐, 거대한 변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물론 이제 극동과 중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동에서는 북미 북일 북남 또는 남북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령 그 서해 오도 점령 같은 경우는 북이 정말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지요 두려운 거죠 그렇게 될 경우 남의 경제가 완전히 마비될 수 있고 그 자체가 통일 대전의 일 단계이고 제한 핵전의 신호탄일 수 있기 때문에 음 미국으로부터는 정말 공포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이 미국의 쟁쟁한 공무원 그 직위만 아닐 뿐다 전직이거나 예. 예, 현직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어. 그 후임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거니까 음. 예. 근데 그 유력한 인물들을 그 베이징으로 불르고 베를린으로 불르고 런던으로 불르는 그 힘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음. 북의 외교관들 김계관 제 부상 류용호 부상의 그 표정들을 보면 여유가 넘쳐요. 음. 음. 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의미심장하고 에, 오히려 실속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제 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같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형식이죠. 예. 예.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고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일로 그 세계가 다 봤지요. 이란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미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고 전화도 할수 있다는 거. 예. 팔레스타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팔레스타인의 그 총회 자리를 통해서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거. 이거 예. 예. 아, 중요한 변화입니다. 역시. 어, 이란이나 팔레스타인이 별로 한게 없는데 음, 예. 예. 오바마가 추파를 던지고 유엔에서 자리가 마련되고 예. 음, 어. 로하니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유엔 총회에서 만남이 불발된 걸 가지고 죽음의 키스니 뭐니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리비아의 카다피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오바마를 만난 뒤에 죽었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음, 음. 그 카다피는 이제 반미와 친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주의자의 그 말로처럼 시범 케이스로 놔둔 거 아닙니까? 정육점의 시체로. 예. 음. 차베스는 독살됐죠. 마두루 대통령 차베스의 후계자가 그렇게 말했죠. 예. 당연히 그만한 근거가 있을 텐데요. 현재는 전면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독살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음. 그런데 이란은 리비아와 전혀 다르죠. 강력한 국방공업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요. 반미 반제 반유대 관점이 일관된 이슬람 국가죠. 부시도 그래서 이란을 2006년에 치지 못했죠. 네, 열여덟 개핵 미사일이 북의 도움으로 배치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련이 쿠바에 배치하려다 실패한 그핵 미사일들을 북은 이란 스스로 미사일을 만들게 하고 마지막에 그 뇌관을 장착하면서 성공하는. 예. 올해 2월. 십일에 핵보유 선언했죠 아흐마디 네자드전 이란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전임 대통령이 핵보유를 선언했는데 대통령이 달라졌다고 핵보유 안했다 하고 하는 상황이죠. 예.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란의 전 대통령이 핵보유를 선언한 게 올해예요. 예. 근데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된 그현 대통령이 우리는 예. 핵보유 안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어, 그런데 이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음. 미국 대통령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기내에서 국무부 음. 브리핑으로 어~ 북한이라는 다르다 음. 어~ 북은핵 보유를 했고 이란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 보유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어. 그리고 북한는 비핵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결국 군축이죠 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란은 핵을 막고 부은 핵을 없애고 이런 건데요 예. 그것을 추상화시키면 비핵화라고 하는 겁니다 음. 물론 이것은 오픈트랙이고요 클로즈 트랙상으로는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지요 음. 네. 아, 그런데 이란이 그 가지고 있는 핵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예. 그 핵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음. 아. 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만 동결하게 되면 음. 반대급부로 이제는 이스라엘의 비핵화 음. 아, 이스라엘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공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음. 아, 사실상 군축입니다. 음. 북은 이번에 공인됐죠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핵 비핵화 관련해서는 핵시설을 동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북의 핵과 또 북의 상대편에 있는 미국의 핵 등을 비롯한. 세 개의 비핵화가 함께 군축되면서 없어지는 코리아의 비핵화는 곧세 개의 비핵화와 함께 진행되는 거죠요 네. 네. 이건 매우 복잡하고 거창한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좀 야담이지만 북의 핵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북은 올해 5월 21일 노동신문의 소경 다정 소용화 경영화 다종화 정밀화 그리죠. 네. 노동신문에 나온 유명한 글. 바로 그날. 피터 프라이 박사고 제임스 루시 전 CI 국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기고했죠. 똑같은 날입니다. 5월 21일은 그래서 클로즈트랙과 오픈트랙 상의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예. 북은 슈퍼 EMP 빼고 다 얘기했고 미국은 슈퍼 EMP만 얘기한 거죠. 예. 그게 북의 조선노동당의 기관지 노동신문과 유대자본의 기관지라고 할수 있는 월스트리트 예. 저널지에 공개된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북이 공개한 거를 보면 원자탄, 이제 핵이죠. 어, 이것만 없을 거냐, 중성자탄, 수소탄까지 없을 거냐. 음. 예, 어쨌든 그세계다 없애도 북은 슈퍼 EMP나 또 그에 준하는 고성능 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비핵화가 결정적으로 불리하지 않아요. 음. 네, 군사력의 그 무장해제가 아닙니다. 예. 아,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는 거고 김일성 주석의 존함까지 걸면서 그 유언이다 예. 반드시 관찰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 팔레스타인의 아빠스는 수반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당당한 주권국가로 예. 유엔이 인정했죠. 예. 사실 그 팔레스타인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최근에 한게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사과, 배, 복숭아 자꾸 떨어지는 상황이죠 예, 신기합니다 <laughs> 이스라엘과의 그 평화회담에서 오히려 주동적 위치에 있는 발언들을 이번 유엔총회에서 했습니다 예. 앞서 말했듯이 이란 비핵화 발언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거고요 이스라엘은 미 유럽으로부터의 전례 없는 압박 속에 가진 거다 내놔야 하는 형국입니다 그렇다고 예. 뭔가 도발을 벌이면 가령 시리아라도 공격한다든지 하면 더 많은 걸 내놔야 하는 <laughs> 형국이기 때문에 예. 네, 한마디로 죽을 맛이죠. 네, 죽을 맛. 중동정세는 천지개벽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유대인 미 유럽이 이스라엘을 두들기고 있는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란 가만히 앉아서 67년 이전 국경을 회복하는 나아가 이스라엘 핵무장까지도 제거하는 네.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음. 오바마까지도 그렇게 전화통화하는데 지금 네타냐후가 상당히 소외된 상황인데요. 그 이스라엘조차도 네타냐후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전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한 말인데 예. 네타냐후가 계속 대화에 반대하는 거부주의자 전쟁광으로 비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음.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선 안 된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그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예. 팔레스타인 아바스 대통령을 곧 만납니다. 예. 음, 예. 그리고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을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만나죠. 아 그래요? 네. 예. 시리아는 미국이 지금 공습한다 안 한다 이런 형국이니까 음. 예, 올랑드가 나서는 겁니다. 이런 네. 음. 것도 이미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됐는데 음. 이런 역할 분담을 누가 하겠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음. 다시 한번 그 중동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물론 과정에서 계속 굴곡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근본적인 방향은 중동 자체 별 동력이 없는데 예. 큰 문제가 해결되는 음. 희한한 상황이다. 음. 그런 의미에서 그 북의 김정은 제일 비서가 길 닦는 사람 로드맨, 데니스 로드맨을 통해 가지고 미국 오바마와 전화 통화 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죠. 그런데 음. 음. 이번에 로하니 대통령 건을 보니까 북은 미국과 언제든지 전화 통화 할수 있는 거예요. 음. 로하이 대통령이 가능한데 김정은 제 비서가 왜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김정은 제 비서가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바라는 이미지로 지금 사방에 알려졌지요 음, 예. 그걸 평화공사라고 합니다 음. 근데 실질적으로 전화 통화를 바라겠는가 지금 전반적인 형국을 봤을 때 그냥 전화 통화하는 건 의미가 없죠 예, 예. 실제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음. 전화 통화 상대가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억지로 통화 한번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 아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픈 트랙이고 클로즈 트랙은 미국에서 오히려 북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싶어하는 형국인 겁니다. 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음. 겉으로는 평화공제를 북이 취하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음. 음. 호지민이 3대 전선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군사 전선, 음. 외교 전선 그리고 국제 연대 전선. 음. 음. 음, 근데 국제 연대는 누가 평화 공세를 취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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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북베트남 또는 북코리아가 맨날 전쟁하겠다고 하는데 국제적인 그 인사들이 그 북베트남이나 북코리아를 옹호하기가 쉽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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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말이나마 예. 평화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음. 물론 본질적으로 진보세력 사회주의 세력은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그 이념에 부합합니다. 음. 어, 실제로 제국주의가 침략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음, 예, (2차) 대전 이후만 보더라도 전 세계에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모두 제국주의와 연관된 전쟁들이에요 음. 압도적인 부분을 미국이 저질렀고요 네. 어, 그러니 누가 평화를 지향하는 세력인가 이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인데요 그런데 예. 어, 이번에 음. 로하니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를 보면 여러 가지 재미난 현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 사실 그 전에 보도로는 어, 그 로하니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미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듯한 이미지로 그렇게 알려졌거든요. 예. 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바마가 만나고 싶어했고, 음, 예, 네. 그 반대였죠. 그 이번에 그 유엔 총회 전후로 해서 참 재미난 현상들이 있었던 것더라고요. 음. 네. 뭐 앞서서 소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그 오바마가 유엔총회 참석하는 비행기 안에서 북이 핵 보유를 했던 국무부 발표가 있었고, 좀 전에 그 중동 얘기들도 그렇고 집약돼서 오픈 트랙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래서 10월 1일 날그북 대표가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주목되고요. 그 다만 일본 아베 총리가 유엔 연설에서 여성 인권 이야기를 했는데 전시장 성폭력인 일본군 위안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인권 이야기를 하는 괴변을했습니다 저는 그 팔레스타인 아파스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했던 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인상적인데 예. 특히 중간 단계 합의는 없을 것. 그리고 이번 협상은 마지막 기회. 그리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닥쳐올 재앙을 생각해 본다면 국제 사회는 이번 기회를 잡으려고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laughs>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야. 팔레스타인 아바스대통령의 백이 든든해. 그, 이거 누가 그치. 써준 건가 싶어요 <laughs> <laughs> 저런 배짱 어디서 나올까 모르겠네요. 김 기자, 정말 몰라요. <웃음> <웃음> 다음으로 한편 남해선 이른바 RO 사건의 중간 발표가 있었죠. 예그 방국가 단체의 여적죄에 빠지고 내란 음모 선동하고 국가 반법 찬양 수준으로 기소됐습니다. 예, 검찰 선을 떠난 건데요. 중간 발표 보면 후에 방국과 단체 넣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고요. 변호인단은 무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사건 자체가 황당하죠. 그 필연적 결과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장교 한 사람, 병사 한 사람, 총한 자로 폭탄 한개 없는 내라는 뭐그 예. 후속 모임과 실행 계획도 없는 내라는 뭐죠. 예. 이상한 내라는 뭐 네, 예, 어처구니 그렇습니다. 없는 내라는 뭐죠? 아 이건 아, 이 사건을 조작하는 준비가 들됐는데 프락치 연락이 두절되고 이른바 아로에서 눈치를 채자 예. 또 하반기 그 정치 위기 촛불 지휘라든지 국정감사 최동욱 검찰총장 사임 등 예,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정보원장 홍경식 정무수석 등 공안통들이 관철하라고 하는. 그 목표들 때문에 조급하게 8월 말에 터트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란은 뭐 내란이라는 게 쿠데타인데 예. 상식적으로 어 이해할 수 없는 예, 그리고 일체 신뢰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음. 음. 프락치의 말. 프락치가 이런 바 했다는 녹취록 그것도 결정적인 건 없어요. 음, 그냥 술자리 대화의 연장 정도로 이해되는 걸 가지고 예. 내란 음모라고 하면 안 되죠. 예를 예. 들면 정말 그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분노한 어떤 시민이 술자리에서 국회의원들 싹 없애버려야 한다고 예. 라고 하면 내란은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차베스가 좌익 쿠데타 좌익 내란을 벌리는데 군인들만 일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예. 장갑차 등도. 예. 미국을 등에 업고 박정희 군사 쿠데타 내란 어떻게 됐어요? 전두환 내란 어떻게 됐어요? 군대들이 엄청나게 동원된 거 아닙니까? 예. 음. 예. 아무리 북을 등이 없고 벌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군사적으로 무장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내란 음모라는 것은 정보원의 조직 위기, 이 박근혜 정권의 정치 위기를 덮기 위한 음. 그런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조작해낸 것이다. 예. 문제는 이제 망둥이 같으니까 꼴뚜기도 띈다고 경찰청이 나서가지고 소풍 사건, 육일오공동선언 예. 실현을 위한 청년 모임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더 황당한 사건이죠. 이름 바로하고 같은 해인 2004년에 만들어졌다든지, 또 경기 지역을 권역별로 나눴듯이 서울 지역을 권역별로 나눴다든지, 음. 또 이석기 의원이 바람처럼 모이라고 그 바람이라는 걸강조했는데 소풍의 풍자가 <laughs> 바람 풍자라든지 이런 걸로 조작 사건을 만드는 정말 전례 없는 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공안 당국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하느라 무리수를 연발하고 있는 네. 예 그런 형국입니다 아로라는 조직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laughs> 그런 데대란음모가 그게 가능할지도 참 의문이고 네. 예 그리고 이게 프락치 공작이었는데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동료들을 불라고 한대요 동료들을 불라고 이렇게 하는 비인간적인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유행어가 반인륜적인예 네. 반일련 반인륜적인. <laughs> <laughs> 네, 이제 네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라라는 식으로 하는 수사죠. 예. 네 증거가 네.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그 이제 물증이 없으니까 이제 자백을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건데 예. 아, 재판부가 조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양심이 있다면 다 이거 무죄로 선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본과 검찰의 경종을 울릴 수가 있는 거고 네. 최소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이 21세기 광명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네. 국가정보원이 대선을 조작하고 닉슨 게이트를 능가하는 정보원 게이트를 터트려서 대통령을 만들고는 현역 국의원을 포함해서 아무런 물증도 없고. 군사적으로 무장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은 이른바 쿠데타 음모 이렇게 해서 생난리를 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음. 인도네시아도 이 60년대 그 우이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수백만 명의 공산당원이 학살당하고 공산당이 불법화되고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공산당도 합법화되고 과거의 상처도 치유되고 그렇습니다. 아. 음. 우리 제주도만한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도 북과 남이 남과 북이 마음껏 오고 가고 있고 독일은 전범 국가 에도 불구하고 통일됐잖아요. 그런데 네. 어. 반만년 역사를 가진 그리고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지금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이 지금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애꿎은 사람들이 말해요 간첩이다, 내란이다, 뭐다 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그걸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이고 포갑적이고 중세기적인가 이거를 우리가 하도 당하니까 네. 또 주눅이 들어서 잊고 음. 있는데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어제는 진보 오늘은 개혁 내일은 종교계가 당할 수 있어요 음. 음. 실제로 최동욱 검찰총장은 이 분위기 속에서 날아간 겁니다 네. 네. 최동욱 총장 사표가 수리되고 진영 장관 사임이 반려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국정 감사가 내다 14일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계속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취임한 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이른바 아로내라는 뭐 사건 조작하고 최동욱 총장 혼의아들 우억 조작 사건이죠. 정말 기막힌 사건들이고 황당한 사건들입니다. 예. 진영 그 복지부 장관 박 대통령의 측근이지요 그첫 이탈입니다 리더십의 타격이다 음. 신호탄이다라는 보수 언론들조차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음. 법무부 대변인이 검찰총장을 근거 없이 정황만으로 이게 동아일보 보도 제목입니다 음. 다음 날 바로 청와대가 사표 수리했죠 밀어붙이기 이 사건은 남코리아에서 메카시즘 마녀 사냥이 이제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에 이르렀다. 음. 호위무사 중간 간부, 평검사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 판단한 듯하고요. 음. 이제는 검찰을 통해서 완전히 공안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더큰 저항이 설사 일어나더라도 밀어붙이겠다 한 거지요. 어. 무리수입니다. 예. 최청장은 이후 유전자 검사 등 간단명료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고요. 예. 진영장관은 차원이 좀 다르죠. 음. 새누리당 정치위원장 출신이죠. 지금 가만히 앉아서 박근혜가 저지르는 사건에 설거지를 하면서 자기 경력에 치명타가 가해지는 것을 피하라는 거지요. 음. 박근혜 주변에서 떠나야 살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예. 김기춘 등장이 문제예요. 박근혜는 곧 김기춘, 박근혜 이골 김기춘 이렇게 된 거죠. 예. 참 나쁜 비서실장을 둔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고 예. 참 나쁜 대통령 및 장관들은 참 나쁜 장관들이 되는 거죠. 음. 이후 국회의원이라도 한번더 하려면 참 나쁜 경력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예. 남북 관계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 참 나쁜 국방장관 김간진, 남북 스네들의 대화록이라는 1급 기밀을 공개하면서 이른 바내라는 뭐 조직 사건을 터뜨리고 최총장 혼의아들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예. 참 나쁜 정보원장 남재준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재준 다른 한편으로는 홍경식을 통해서 공작 정치 공안 통치를 기도하고 있는 참 나쁜 비서실장 김기춘 이세참 나쁜 사람들을 옆에 둔참 나쁜 대통령이 12, 19 부정선거 정보원 게이트에 책임을 지는 것은커녕 황당한 내라음모 조작 사건, 최 총장 사임 사건으로 오히려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아 여기에 촛불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지요. 유신독재로의 명백한 회귀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어제는 진보지만 오늘은 개혁, 내일은 종교계가 닥칠 수 있다. 이미 검찰총장이 날아가는 판입니다. 예. 국회가 내일 30일부터 개원되고, 내달 1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예. 노인 기초연금 공약을 비롯한 복지 공약의 후퇴니, 최동욱 총장 사임권이니 하면서 당면한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지만, 1219 부정선거 정보원 게이트라고 하는 국기물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대한 근본 문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어차피 터질 복지공약 후퇴나 채 총장권을 밀어붙였다면 김기춘 남재진 홍경식 공안 라인의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교란 전술이 아닌가 따라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말고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할 때다. 예. 음~ 박근혜가 책임자라라고 더욱 크게 외쳐야 할 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작 물러날 사람은 최총장이 아니라 김관진, 남재준, 김기춘 이런 사람들이네요. 그런 거죠. 그 정작 물러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물러나고, 예, 물러나야 될 사람 물러나지 않는 음. 그게 이제 나쁜 상황인 거죠. 예. 나쁜 정부가 들어서니까 좋은 사람들은 잘리고 나쁜 사람들은 버티고 예, 예. 그런 겁니다. 뭐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말은 그 박근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말이죠. 음, 예, 음. 그걸 지금 민주당의 대변인 국회의원들 특히 그 김한길 음. 대표까지 나서서 음. 되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음. 예, 참 나쁜. 누가 이 말을 부정하겠어요? 음. 그 인터넷 댓글 중에 재미난 댓글이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쩜 저리 티나게 거짓말을 하는지 누구나 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한 지도자가 나타난 것 같다 라면서 이 개탄을 하는 그런 네, 그 지도자가 아니고 지배자죠 지배자는 <laughs> 지배자. 민중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고 <laughs> 예. 지도자는 민중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 이제 물론 이제 댓글 단분은 지배자라는 의미로 썼지요 예. 예. 비꼬는 듯한 뭐 그런 아, 그런가요 <laughs>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리고 진영 장관이 이제 지금 업무 복귀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재밌는 댓글이 진영 장관 잘하고 있는 거다고 어서 그닭똥밭에서 나와야 된다. <laughs>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예. 그런 사람을 모르고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사람 아닙니까? 예. 예. 그러나 박근혜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 단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지요. 음. 이런 복지 공약 후퇴가 아니고. 그 실험 불가능하다는 거 그거 뭐 몰랐다면 바보죠 <laughs> 예, 바보를 <laughs> 예, 바보를 정책위원장으로 앉혔으니까 뭐다 웃기는 얘기들이죠 음. 그렇다면 이런 정세에서는 통일 진보 세력과 민주 개혁 세력의 역할이 주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칠이칠 직전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네. 통일 진보 세력은 전쟁 반대 평화 실현 공동 행동을 중심으로 평화운동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음. 한편으로 또 이른바 아로호 사건, 소풍 사건, 범민년 등 공안 탄압에 맞서야 하겠습니다. 예. 민주개혁세력은 촛불을 계속 확산시켜야 하죠. 10월 26일, 12.6 유신종말의 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당면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분노, 촛불 시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촛불을 횃불로, 들불로 만드는 길에 민주주의가 있고 평화와 진보가 있습니다. 예. 하반기 정세 일정 흐름에 주의하면서 오늘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량을 축적하고 역할을 높이는 이게 기본 원칙이죠. 그러다가 정세 발전의 절정기에 제때 터트려 줘야 되겠죠. 음. 일관되게 제기해야 할 구호도 있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배합해야 할 구호가 있고요. 예. 단계적으로 이끌어 올리면서도 일체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태호 참연대 사무처장이 코마인 뉴스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 예. 예, 촛불 시위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 동감하고요. 음. 워터 게이트 사건에서 특검이 중요했는데 그래서 지금 특검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전술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미국과 남의 특검은 전혀 차원이 다르죠. 음. 예, 어, 그래서 그 최근에 등장한 박근혜가 책임져라 이 구호가 참 적절한 구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민심은 천심이고 손바닥, 손가락으로는 해를 가릴 수 없다. 정의의 승리, 커다란 변화의 미래를 확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전남대에서 학생 총투표가 있었는데 네. 24일부터 3일 동안 이 정보원 대선개 문제 관련해서 정보원 대상개입과 그리고 이제 국립대 문제인 기성회비 문제 관련해서 학생 총투표를 했는데 유권자 구4 9 9 6명 중에 4 0 0명의 전남대 학생들이 참여 했다고 하고요. 아... 예.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85.93%가 찬성했고 예.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가 실시돼야 한다는 91.54%가 그리고 이제 교육사안인 기성회비 문제는 재정회계법이 아닌 기성회비 폐지를 통한 반값 등록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90.59%가 찬성을 해서 이 사안을 가지고 이제 전남대 중학생회에서 청와대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아, 예. 역시 전남대지만 그렇다 고해서 단순히 전남대 학생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체 대학생들의 예. 요구고 예. 민심의 요구라는 것을 박근혜 정권이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음. 예. 이그 학생들의 요구 민심의 요구에 맞서서 버틴 정권이 없어요. 음. 설사 버텨도 역사의 심판을 받는 거고요. 지금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앞으로 떨어질 것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음. 남북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아서 국부전이라도 벌어진다면 10%대 아니 그냥 그뭐 지지율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취약한 정권이다. 지금 복지 공약 뭐후퇴니뭐 취소니 뭐 뭐 사과 재차 사과 어, 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어, 그거 몰랐다는 거 말도 안 되지만 정부 기업 가계 경제 3 주체의 총 부채가 3,300조예요. 음. 일본은 정부 부채를 저축률이 높은 국민들이 사 갖고 있지만 우리는 가계 부채가 천조예요. 네. 음. 뭐 980조라고 했는데 그 천조 넘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드러난 통계 자료 정도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대자본을 비롯한 외국자본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이 외환시장 어? 이 언제든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한방에 끝장날 수 있다는 거 어, 거기다 지금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 이거는 박근혜 정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미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박근혜 정권이 어, 열번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예. 어, 사실 이명박 정권이 더 일을 크게 벌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것이야말로 죽은가의 키스예요. 예. <laughs> 이명박과 손잡은 거 예. 어, 그게 죽은가의 키스야. 예. 어. 그래서 사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내라는 뭐 조작사건이라든지 최 총장 사인권이라든지 정말 무리수를 연발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든지 그 남북관계 가지고 좀한 건을 해보려다가 오히려 된통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어~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삼천삼백조 재정부채라는 그 기름탱크에 촛불 심지가 타들어가고 있고 북이 클로즈 트랙상의 유대자본을 비롯한 외국자본이 남코리아 시장으로부터 빠져나가게 음. 한다든지 또는 직접적으로 서해오도를 점령하면서 국부전을 벌린다든 지 이런 간접적이나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 기름탱크에 불을 지르거나 폭탄을 던질 수 있다고 얘기했죠. 네, 이게 진짜 공포입니다. 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무모하게도 어12.19 부정선거 정보원 게이트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지독한 공안 인사들 구 시대 에~ 예, 쾌쾌목은 노인네들을 요직에 앉혀놓고 공작정치 공안 통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음~ 그게 통하겠습니까? 에~ 예, 그러다가 아~ 북으로부터 전쟁 모략 탄압 책동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하는 예, 가장 위험한 신호음이 지금 울린 거지요. 음. 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남고리의 통일진보 세력의 평화운동 공한탄압 분쇄, 투쟁과 그리고 민주개혁 세력의 촛불시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12·19 부정선거 정보원 게이트에 책임을 바꿔내가 지라고 하는 예. 이 정의롭고 신성한 운동들이 더욱 세게 벌려지는 과정에서 남코리아와 코리아의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피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깨어있는 시민 민중들의 투쟁만이 예, 예. 예, 그 천심이라고 하는 그 민심만이 예,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전남대 학생들의 그 총투표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음.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이태호 사무처장의 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예. 예. 네. 하반기 정세가 긴장되고 있습니다. 코레아 반도의 커다란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인지 예의주시하면서 진보 민주 세력의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